네. 지금 이걸 100%인데 5만 원대 기가 막히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 합성섬유 아니면은 그냥 양모 이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캐시미어만 가져다가 그것도 1년에 채취하는 게 여러 번 채취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도 사람이 머리를 빗으면은 머리 빗어가지고 빗에 나온 거 이렇게 손에 잡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양털 이렇게 사냥털을 빗어가지고 만들어낸 나온 그 빠져나온 털만 가져다가 이거를 원사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귀해요. 그거를 지금 보세요. 겉면 보시고 그다음에 안쪽 면도 보세요. 사실 실제로 그양그 뭐죠? 울 니트 같은 경우에는 양모 니트는 까끌까끌거려서 맞아요. 안에다가 보통 이제 니트 그 면티 같은 거 하나 더 덧받쳐 입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캐시미어는 안쪽에 보시면은 오히려 이게 지금 이쪽이 겉면이잖아요. 겉면보다 안쪽이 더 부드러워요. 그쵸. 완전히 진짜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실제로 이거는 그냥 니트 까끌거리는 거 싫어하신 분들께서도 이거 하나만 입어도 얇으면서 따뜻하고 가볍고 그다음에 부드러워서 촉감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거 이제 베이지로 좀 보여드릴까요? 목 부분에 보시게 되면 너무 라운드면은 휑하잖아요. 근데 너무 올라오면은 또 목이 답답하니까 그쵸. 반 터들넥 목크넥이라고 해서 보온성은 더하고 그다음에 목도 길어 보일 수 있는. 그러면서 레드 칼라 이번에 볼까요? 칼라별로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옆면에 보시면은 전부 다 모든 칼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옆면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몸판하고 옆면의 조직감이 또 다르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입었을 때 굉장히 좀 늘씬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트임이 또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옷 입으실 때더 편하게 그쵸. 활동하기가 편하게 입으시는 거고 아래쪽에 이게 시보리단을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뭐 너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캐시미어 요런 지금 제가 만질 때마다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 부드러움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한 장만 이렇게 손 위에 얹어도요. 그 따스한 보온성이 금방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예. 네. 하나만 입으셔도 너무너무 따뜻하실 거고요. 정말 부드러워서. 오, 이거는 진짜 나중에 부드러워요. 단독 하나만 입으셔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차콜 그레이 그레이 칼라. 칼라랑 예, 실제 요거. 저는 네이비 칼라를 많이 입어요. 근데 네이비 칼라가 아이보리색 이제 이런 바지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가격이 5만 9천 원대입니다. 캐시미어 100%가. 그 사실 여기에다가 일자가 더 붙어서 15만 원대라고 해도 선물용으로 아마 이번 연말에 이제 캐시미어 니트를 많이 주고받으셨을 텐데 올해는 티셔츠보다는 워낙 니트가 굉장히 대세였어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해요. 몸에 까슬까슬 거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니트가 이제 짧은 것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짧으면 옷 입을 때마다 좀 신경 쓰이고 민망하잖아요. 근데 엉덩이선을 지금 거의 단 중간 이상 정도 덮어내릴 수 있는 충분한 길이감에 트임이 다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도 그러니까 이그 특히나 이런 캐시미어라든지 울사라든지 이런 모직 종류들이 뭐가 좋냐면 이 안에 뭐 이렇게 그 우레탄 성분의 화학 섬유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실의 원사 꼬임 때문에 요만큼씩의 신축성이 또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렇게 살짝 늘어났다가 놓으면은 탄성 있게 이렇게 촥 튕겨지는 듯 하면서 몸에 딱 이렇게 안착이 되죠. 여유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이즈가 지금 44부터 시작을 해서 99 사이즈까지 있습니다. 목 부분은 목이 길어 보일 수 있는 너무 딱 치받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신축성. 소매 끝부분 아주 고급스럽게 요거 이중으로 다 접어서 안쪽으로 한번더 말아서 짜내서 만들어낸 거예요.